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그 감동을 크게 받았던 순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의 자녀들이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제가 정말 그 삶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였다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순간 아이들의 그런 진심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고 그게 다시 한번 다짐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공부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치 정답인 양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서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다. 공부해서 일해서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라진 그런 시대에 정말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어떤 성경 버전에서는 산 제사를 드리라 또 개역 개정에서는 산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이유가 되고 인생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삶은 맞교환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선물의 가치는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무게는요. 그 영광의 무게는요. 그분의 그 깊이는요.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로와 선함과 착함을 다 합쳐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지금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어제 바자회에서 음식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그 녹두전을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녹두, 그리고 부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한테 녹두하고 부추 들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부추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녹두, 파, 숙주, 김치, 고기, 막 이렇게 들어갔대던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하나의 맛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봤는데 사실 좀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그 아주 아름다운 맛을 내는 것,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렇게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시간과 물질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therefore 이렇게 나오죠. I urge you.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들은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서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폭력적인 황제 아래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12장 1절부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배운 대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지금까지 배운 것이 신앙의 원리 혹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들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 듣고 배운 대로 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냥 봐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그런 질문들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 공의하심과 공의로움과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나한테 보여주시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하자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돈일 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꼭 필요하게 보여지는 물질이고 건강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하자가 많은 인생인가를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인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까지도 우리 안에 유지되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퍼스트 하프입니다. 전반부에 해당돼요. 그럼 세컨 하프는 뭐냐? 세컨 하프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의 반응,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세컨 하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자.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좋으신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냥 듣고 집에 가자. 그러므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자. 지식으로만, 관념으로만, 신념으로만 갖고 있자. 그게 아니라 뭐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 즉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의 삶입니다. 반응의 삶. 듣기는 들었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전혀 자기의 삶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건 죽은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로 나타나셨는지를 경험했는데도 그분을 찬송하지를 않아요. 그건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입은 굉장히 탁월해요. 뭐 고백에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삶에는 전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요만큼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반응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1절, 2절, 2절을 다 하려고 했는데 2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절, 1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은요, 헌신의 삶입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게 언어의 맛을 추구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생활을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기 인생의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정말 고단한 생활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고단함 중에도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지금 교인들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여러분 지금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영어 성경 버전은 NIV인데 NASV라고 하는 버전에 보면요, 거기에는 이 영적 예배가 spiritual act of worship이 아니라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reasonable. reasonable이라고 하는 말은요, 합리적인, 논리적인 혹은 분별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요,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반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영적이라는 말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감은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감동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지금 말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 도대체 목사님 앞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뭔가 신비로운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감동이 와서 내가 뭔가 변화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 그 정도 선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영적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and in truth 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면 First half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만 second half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건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진리로.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성과 합리성은요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게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인간에게 가르쳐줄 때는요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는 반드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와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반드시
반드시 이해를 요구해요, 진리는. 그래서 제가 무슨 빵상 아줌마인가요? 그분처럼 제가 뭐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 은혜 받았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신비로운 기계적인 음을 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뭐예요? 그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와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알 수 없는 주문을 반복해서 너희가 외우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용도를 위해서 주문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린아이가 읽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되었어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가슴에 품고 다닐 때에 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면 뭐 잠깐 평안은 올 수 있어요. 아 기분 좋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축복은요 가슴에 품고 다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할 때 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자매가 밤마다 자기가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자기 가슴에 성경을 얹어놓고 잤어요. 성경은 어떤 신비로운 힘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도 그 자매는 평안한 잠을 자는데 실패했어요. 여전히 가위에 눌리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가슴에 품고 잘 때 평안을 주라는 그런 용도로 준 게 아니에요. 약간의 심적인 안정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 내용을 읽지 않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갖고 다닌다고 성경이 아니라 그것은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밤을 맡길 때에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밤을 내 숨을 맡길 때에 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 물론 이 말씀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꼭 우리가 밤잠이 안 올 때 잠을 주신다 하는 그런 용도로 그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전체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건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알고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과 그냥 성경을 그냥 품고 이거 자는 것과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말이에요. 로지컬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논리가 있어요. 우리 예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온 대로 여기서 막 절을 만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기쁘다 이건 뭐예요?
심적으로는 깊을 수 있어도 뭐예요? 참된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인트로덕션하고 컨클루전하고 이것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국말로 하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지금 제가 트라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배라는 말,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생각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뜻보다는요, 하나님의 생각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해요. 내 생각이 이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리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거기에 바디즈라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삶을 말해요. 즉 헌신의 생활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to offer your bodies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다하여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라고 나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익숙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냥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드리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긴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좀 인색해요. 여기서 몸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몸만을 얘기하진 않지만 육체적인 몸도 포함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우리의 몸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전적으로 24시간을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오는 단어 가운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요 정점에서 다 죽어있는 것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가져다가 거기서 죽여서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그게 자체가 제사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산재물은요 매우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매일같이 교회 와서 살고 교회 일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저 수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진리가 성전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오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배웠으면요, 말씀을 배웠고 복음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으로든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두 가지예요. 첫째, 예배로 하나님을 봉사해요. 둘째,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두 번째 파트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데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빈곤 퇴출을 위한 모든 행동에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의 72%가 의류나 가구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일반인들은 64%만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75%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량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일반인들은 58%만 그렇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 75%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47%예요. 일반인들 가운데는 29%입니다.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4분의 1인 24%는 빈곤 퇴출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실천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실천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매 주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배에서 드러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실천적인 기독교인들의 4분의 1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실천적이지 않은 기독교인들 있죠.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10%만 그렇게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빈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그룹은요, 기독교인 67%. 그리고 그 중에 43%가 실천적인 기독교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봉사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대부분, 대답한 사람들의 68%는 지난달에 교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에 우리 안에 변화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한 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다른 연약한 이웃을 돕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봉사예요.
여러분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는 봉사 너무너무 귀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 그 수고와 봉사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제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귀한 그런 수고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제단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그 컴패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들 후원하기로 30명 정도 약속을 했죠.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30명 정도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들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Though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the Lord will receive me.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NIV인데 NASB가 이 NASB에 나온 게 더 저는 더 뜻이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For my father and my mother have forsaken me, but the Lord will take me up. 이렇게 나와요. Take me up. 나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를 쓴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자기 홀로 들에서 자기 형들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이 어린 시절에 이 다윗은 홀로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군가 하고 그렇게 면접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형들은 다 인터뷰를 했는데 다윗은 뭐예요? 인터뷰 대상도 못 되는 거예요. 그냥 홀로 들판에서 사자들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양들을 돌봤던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어린 시절에 아마 그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번쩍 들어올려서 나를 안아주셨다. 나를 번쩍 들어올려서 왕의 자리에 나를 올려 놓으셨다. 어제 제가 그 지인이가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 유모차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가 잘 하지 못하지만 잠깐이지만 제가 번쩍 안아서 제가 그렇게 돌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팔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돌보라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후원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올리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너무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삶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사람 이야기 해드릴게요. 소저너 트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797년에 뉴욕에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뉴욕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9살 때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이별을 했어요.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늙은 노예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강제로 결혼을 해서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곧 죽었어요. 그래서 미망인이 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써저너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나중에 노예 폐지론자가 되고 인권 운동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상황은 노예였지만, 자기 신분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자비로 여러분을 대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비로 대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살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지금 엘리엇의 아내 되는 분이죠. 자기 딸이 10개월이 됐어요. 태어난 지 10개월이 됐는데 남편이 선교지에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인 동시에 어머니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야 될까요? 선교를 위해 가정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선교를 포기해야 될까요? 가정을 위해서 선교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자녀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선교지에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가든지 있든지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아기 엄마들 보니까 선교지만이 아니라 진짜 전쟁에도 갈 수 있겠구나, 정말 강한 헌신을 정말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지로 선교지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일터를 선교지로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즉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16장, 제 생각에 금년 12월까지는 이 로마서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지막 16장까지는 신자의 삶의 실천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에 반응하는 신자의 생활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가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듣고 그걸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해 나가는, 복음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교회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베센드의 성도들이 듣고 배우는 데에만 능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열매가 있는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